자, 맞든 틀리든 읽어봐. 맞든 틀리든 읽기. 뭐라고? Destination. Destination. 이것도 맞든 틀리든 읽기. 맞든 틀리든 읽기. 빨리 하세요. Society. Society. 이거 해. 난 딴 거 밑줄 치고 있을 테니까. 얘는 왜 안 읽어? 에코마이 이코노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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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 이건 좀 어렵겠다. 그래도 읽어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봐. Environment. 여기까지 읽어봐. 어떤 틀리던 캐릭터 어떤 틀리던 읽기 리스틱스 합쳐서 캐릭터리스틱스 캐릭터리스틱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top.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and into A. 한글로 읽고 난리야? 캐릭터리스틱스 2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and into A. Comfortable rut. 이거 뭐래? 여기까지.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지연이는 뒤에 24죠?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계절 묻고 답해. 뭘 묻고 답해? 계절을 묻고 답하는 걸 배웠다. 한번 해봅시다. 맞춰. 예. 어? 바로 가나 이거? 뭐야, 왜 이래? 자.
자, 그나저나 지난 시간에 뭐 빠뜨린 거 있죠? 그쵸? 일단 소리부터 내보겠습니다. 금요일 First day. 금요일이 First day. Friday. 수요일 Wednesday. Wednesday. 아, 일단 순서대로부터 할까요? 일요일 Sunday. 월요일 Mon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목요일 Thursday. 금요일 Friday. 토요일 Saturday. 오케이, 이제 섞을 거야. 오케이. 목요일 Thursday. 화요일 Tuesday. 수요일 Wednesday. 일요일 Sunday. 토요일 Saturday. 화요일 Tuesday. 월요일 Monday. 수요일 Wednesday. 자, 이번에 몇 개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금요일 써볼까요? 소리 내고 Friday. 그래서 F-R-I-D-A-Y. 그래서 뭐? Friday. Friday. 그 다음에 수요일 소리 내고 Wednesday. Wednesday. W-E-D-E-S-I Hey, Wednesday 될 것 같은데 Wednesday. Wednesday 될 것 같은데 뭐라고?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가 아니고 Wednesday. Wednesday. Hey, 그다음에 토요일 Saturday. Saturday. S-A-T-U-R-D-A-Y. Okay, Saturday 될 것 같은데 Saturday. Saturday. Okay. 그다음에 월요일 Monday. Monday. M-O-N-D-A-Y. Monday 될 것 같은데 Monday. Monday. 화요일 Tuesday. Tuesday. T-U-E-S-T-A-Y. Okay, Tuesday 될 것 같은데 Tuesday. Tuesday. 목요일 Thursday. Thursday. T U R S T A Y. 틀렸고요. Thursday야, Thursday야. Thursday. 혀를 왜 물겠어? 어, Thursday가 아니고 Thursday잖아. Thursday. TH가 this 중에서 Thursday. 지금 Thursday 틀렸고 또 뭐 틀렸어? Wednesday 또 틀렸어. 이. 헤이, 나중에 월 이름도 익히셔야 되는데요. 12개. 그치?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뭐 색깔 이름, 요일 이름, 월 이름 이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in spring?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s the weather in spring? Okay. 자, 그래서 날씨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How's the weather? Weather 한번 써볼까요? The weather in spring. 자, 그럼 이게 왜 봄 날씨가 어떤지 묻는 표현인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house는 뭐의 줄임말이다? House is. House is야? How is. OK.
Okay,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줄여 쓰지 않으면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이란 뜻이고요. Okay, 그래서 how의 뜻 두 가지 알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어디? 아, 어디란 뜻도 있다? 어떤? 네, 좀 이따 어디는 영어로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how의 뜻은 뭐하고 어떤 하고 또 어찌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왜 이렇게 쓰죠? 같은 뜻이라서 너는 학교에 어찌 가니?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래서 이건 뭐가 궁금할 때? 방법이 궁금할 때고 이건 뭐가 궁금할 때? 상태가 궁금할 때 how는 상태가 궁금할 때도 쓸 수 있고 방법이 궁금할 때도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란 뜻이고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그래서 how is it 그거 어때? 였으면 How is it? 날씨 어때?니까 How is the weather? 날씨의 상태가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spring의 뜻은 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시야? 이름시 학교에서는 명사라고 하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이름시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무엇? Spring. 근데 in spring은 무슨 뜻이에요? 그 봄. 안에 봄. 안에 봄이야? 안에 봄이 뭔데? In spring. 물론 뭐 봄. 안에 봄? 안에 봄이 이상하고. 그럼 in the box는 무슨, in the room은 무슨 뜻이야? 그 방 안에. 그 방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영어론 왜? 뭐? 왜요? 어디를 아직 모르면 안 돼. Where? Okay, in spring. 그럼 바꿔서 in spring의 뜻은 뜻을 모르겠다.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아, 무엇 날씨 어떤지 묻는 거야? 영어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뜻은 뭐겠어? 봄에. 봄에겠죠. 언제 날씨 묻고 있어? 언제 날씨? 봄에 날씨 묻고 있죠. 언제 무엇의 상태가 어떤지 묻고 있죠. 언제 봄에 무엇의 상태? 날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봄 날씨 어떤지 묻고 있죠. 그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다 얘를 보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 앞제비 씨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별 원래 별 선생님 별명은 앞제비 씨인데 원래 이름은 뭐예요? 중학교 가서는 뭐라 그런대요? 전치사. 전치사라고 한대죠. 이 원래 이름은 한자로 만든 이름이고요. 앞전자에 놓을 치자입니다. 앞에 놓는 사자는 말이란 뜻이고요. 앞에 놓는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 전치사는 앞에 놓는 말이란 얘긴데 누구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무슨 씨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이름 씨 앞에. 그렇죠. 그럼 이름 씨 앞에 왜 놓게 되는 건가요? 이름 씨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인데. 안녕하세요. 벌써 뭐라고요?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앞제비 씨가 붙으니까 뭐나 when이나 또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기 위해서 됐습니까? 문장에서 하는 일을 바꾸기 위해서 앞제비 씨를 붙이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앞제비 씨가 없어요. 됐습니까? Hey, how's the weather in spring? 자, 그래서 봄 날씨 뭐 미리 한번 생각해봐. 봄 날씨 요즘 봄인데 날씨가 어때요? 겨울에 비해서는 겨울에 비해서 훨씬 추워졌죠, 그쵸? 아니요. 어떻게 됐는데요? 따뜻해요. 따뜻하고, 그쵸?
또 날씨가 좀, 좀 뭐랄까 좀 그렇죠. Very changeable 하죠. 그렇죠? 그렇죠. hard to predict 하죠. 예측하기 힘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이라고 탐보스트 안 걸려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warm. It's warm. Warm 한번 써볼까요? W-A-R-M. 네. 그래서 따뜻하니까 It's warm이고요. 따뜻해요 뒤에 봄에 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봄에 무엇 따뜻해요? 언제 따뜻해요? 그러면 스프링이에요? 인스프링이에요? 인스프링. 그래서 봄에는 따뜻합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It's warm in spring.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warm의 뜻은? 따뜻한. Okay. 그래서 선생님이 뜻을 왜 물어보느냐? 뜻에 따라서 마트에 가면 뭐,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놀러 가봤어요? 장 보러 가봤어요? 마트에 가보면 물건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놨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쌀 파는 그런 매장 옆에 장난감 팔고 뭐 그러고 있죠? 아니죠. 맞습니까? 쌀 파는 매장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파는 매장이 가까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채소를 파는 곳이라든지 고기를 파는 곳 또는 생선 파는 곳이 가까이 붙어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마트에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죠. 단어도 비슷한 것들이 있고 그걸 보고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런다. C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rm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럼 우리는 지금 따뜻한 이란 말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따뜻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어떤을 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다? 뭐 앞에 뭐를 쓴다? 아, 이름시 앞에 비동사. 이름시죠. 사실은 이름씨 앞에 비동사 쓰기도 합니다. 이름씨 앞에 비동사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 한번 읽어볼까? He is a teacher. He is a teacher. 무슨 뜻이야? 그는 쌤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맞아요. 비동사의 뜻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 이다와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다라는 뜻일 때 뒤에 이렇게 이름씨가 오거나 어떤 씨가 오면 이름씨가 왔을 때 이름씨는 선생님 설명할 때 것이라고 그러죠. 것. 선생님이라는 것, 책상이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귀신이라는 것.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귀신, 바람, 공기, 선생님, 책상, 연필 다 이름씨죠. 뒤에 이렇게 이름씨가 오면 것을 것이다로 만들어주고요. 또 뒤에 어떤 씨가 오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어떤 씨가 오면 이번에는 어떤을 뭐로 만들어준다? 어떻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반면에 뒤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in the room. 이건 무슨 뜻이죠? 그는 방 안에 있다. 그렇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지금처럼 이렇게 비동사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비동사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뜻 중에서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 하는 일은 이름씨인 어떤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거나 어떤 씨가 만약에 또 뒤에 있다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비동사, 나머지 하나는 또 하다시 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다시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두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양념씨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양념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능력의 양념이죠. 미래의 양념이죠. 무슨 뜻이길래? 할 것이다. 허락이나 또는 추측의 양념입니다.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때는 추측이고요. You may go home now. 넌 지금 집에 가도 돼. 이건 허락의 양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Should의 뜻은? 하기 위하여다. 하다시 앞에 두 붙였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거 should 배웠죠. 오케이. 의무의 양념, 능력의 양념, 미래의 양념, 허락과 추측의 양념, 의무,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너 꼭 해야 돼. 의무의 양념 이런 것들 초등학교면 알고 있어야 될 네 가지 양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뒤에 하다시를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Should go, 가야만 한다. Should be, 있어야만 한다. 이어야만 한다. Will be, 있을 것이다. Will go, 갈 것이다.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오늘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따뜻합니다 라는 표현은 It's warm. It's warm. 만약에 따뜻하지 않다면 It's not warm. 따뜻한지 궁금하다면 Is it warm? Yes, it is warm in spring. 따뜻하니? 따뜻하지. 봄인데. 자, 그 다음부터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Fall 말고 또 뭐도 있던가요? Autumn도 있죠. Autumn 어떻게 써요? 잠깐만요. How's the weather in autumn?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스스로 나에게 맞는 방법은 뭘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은 다 다르거든. 선생님은 너를 이렇게 그동안 관찰하고 너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지켜봤는데 네가 자꾸 초등학교 6학년 치고는 스펠링을 잘 못 외우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을 소리는 뭐고? 어람 이거 어떻게 쓰죠? 분명히 나오죠 오늘 단어에. 그렇죠? 어람 어떻게 써요? 연습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연습을 어떻게 할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글쎄 진짜 아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렇게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뭐 가르쳐 줘야죠 뭐.
잠깐만요. 왜 앱이 안 나오지? 파일을 아까 내가 꽂고 나와라. 왜 이래? 업데이트 되면서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그치. 보자, 지현이가 이게 D레벨이지? D에 24였나? 맞아? 자, 네가 어느 정도 이제 학습했다 치자, 그치? 자, 이거지. 그럼 옆에 뭘 갖다 놔? 공책을 갖다 놓으라고. 응? 여기 공책을 갖다 놓고, 가을이니까 네가 뭐라고 소리내고? 어라 이라고 소리내고 옆에 있는 공책에다가 네가 얼음을 쓸 수 있는지. 여보세요? 예예.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걸 하라고 내가 시킨 건데, 이거 시킨 거 맞아? 어? 이거 해보라고 시킨 거 맞습니까? 응? 지현? 선생님, 이거 시킨 거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네? 소리 내고. 뭐라고? 왜요? 그 다음에 써. 펑. 따라 소리 내야지. 헤이, 아까 이상하게 소리 냈는데 너.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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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이 아니고 펄이네요. 소리도 정확하게 내고 쓰기도 정확하게 쓰려고 그러면 네가 학습한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네. 소리 내고. 윈터. 헤이. Winter. 맞았는 건 옆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시 연습할 필요 없잖아, 맞은 건. 맞았는 것도 계속 막 열 번씩 쓰게 할 거야? 어? Spring. Okay. Spring.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에서? 네? 이렇게 하라고요. 이제 이렇게까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제. 어?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 틀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자, 네가 앞으로 내 지금 목표 중에 하나가 네가 이제 스펠링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소리 내는 거거든? 어? 4를 보고 feel이라고 이상하게 소리 안 내고 얼음을 이상하게 뭐 머뭇머뭇거리고 소리 못 내고 있으면 영어가 느는 게 아니겠지. 어? 내 목표는 네가 어떤 우리말 뜻을 보고 영어로 소리 내고 스펠링도 안 틀리고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보여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을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s the weather in fall? 하거나 또는 How's the weather in autumn? 얼음. How's the weather in fall? Okay.
그랬더니 가을 날씨 어때요? 싸늘합니까? 서늘합니까? 싸늘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It's cool. It's cool.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 한번 넣어볼까요? 서늘하다. It's cold. 언제? In fall. 또는? In autumn. It's cold in fall. 가을엔 서늘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 is the weather in summer라고 발음하던가요, 얘가?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영어 수업 시간이었거든? 교수님이 이걸 읽어보라 그랬어. 근데 얘를 그 친구가 summer라고 읽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교수님이 잘못한 거야. 교수님이 잘못했지만 갑자기 성질을 막 내더니 그 학생한테 이거 말 혹시 A 학점이 좋은 것 같아? F 학점이 좋은 것 같아? A 학점이 좋은 거고 F 학점은 낙제야 낙제. 그 친구한테 바로 F 학점을 줘버렸어. 너 다음 시간부터 수업 안 나와도 돼! 막 이러더라고. 그치? 왜 그랬냐? 자, 영어를 쓰는 애들은 같은 자음이 반복되는 걸 따로따로 소리를 못 내.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summer가 아니고 뭐다? summer.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참 따라하기 어려운 발음이 뭐다? 이런 거야. 읽어봐. 엄마 하죠. 근데 외국 애들하고 외국 영어 쓰는 애들한테 이거 발음하라 그러면 뭐라고 발음할 것 같아? 엄마 엄마 이래요. 엄마를 못해 애들이. 어 바보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날씨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How's the weather in summer? Okay, how's the weather in summer? 됐습니까? 여름 날씨 어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음 문장에서 It's hot. It's hot. It's hot. 됐습니까? 네. 뭐 그래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날씨 묻고 답하기 어차피 D레벨 시작할 때 했던 거 D레벨 마지막에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늘 D레벨 마지막 책이니까 다음부터는 E레벨이고요. E레벨 조금 달라질 거예요. 뭐 크게 어려워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